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던 지난 2021년 1월 당시 하루하루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2월입니다. 아, 올해는 끝나겠지 했던 코로나는 여전히 지속 중이고요. 그 오미크론이라는 더 강력해진 변종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더욱 긴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뉜다는 시대의 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요. 그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변화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무엇이 가장 크게 변했는지를 짚어보고 또 올해 있었던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일보의 김세희 기자 나왔고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최영호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네, 장유미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 점유가경 12월 결산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 분야부터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 자, 각자 생각하는 경제 분야에서 이슈 또 생각나는 것들 뭐 있는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죠? 주식 코인. 또 우리 김세희 기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부동산. 우리 최 변호는 뭐? 뭐 사실 이제 자산 경제 문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는 뭐 부동산, 주식, 코인이잖아요. 네. 예, 제 기억으로 2017년, 18년도에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면 다 집 얘기예요. 어, 너무 깜짝 놀랐죠. 집? 저는, 예, 저는 이제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 다 집 얘기만 하고 있고 특히나 서울 가서 얘기해 보면 예, 서울 자기 뭐 뭐가 얼마고 내가 얼마 올랐고 뭐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저기 서초구의 한강변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 2017년 초에 12-13억이었어요. 네. 그게 2018년에 18억, 2019년에 22억, 현재는 30억 정도예요. 어.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자가인 거는 아니겠죠? 어떤 자가도 자가 거기가 자가인가? 아니 뭐 그 대출 끼고도 있었고 아, 시가 시가 지금 아, 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부동산 얘기는 2019년 이후에 좀 잠잠해졌죠. 네. 잠잠해지고 2020년 돼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대폭락해요. 그때 2020년 그 코로나 이후에 어디까지 갔냐면 코스피가 1500까지 갔어요. 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때 막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처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는 사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남자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확실한 시대에는 경제 분야에서는 여자들이 치고 나가야지. 속이 딱 오잖아요. 남자들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지켜봐라. 하더라고요. 이런 불확실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코로나 왜 겪어보진 않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올 초까지 3300까지 갔죠. 주가가 난리 나서 그때 또 술 마시면 다 주식 얘기만 해요. 뭐 어디 저 전자 가던데 이런 얘기하고 또 코인 같은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2017년, 16년, 17년인가 17년, 18년 이때 한참 뭐 100만 원 하던 게 3천만 원 막 되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한참 얘기 갔다가 사실은 폭락하고 잠잠했죠. 이게 한 5,600만 원까지 갔어요. 비트코인 자체가. 그래서 아무도 코인 얘기를 안 해요. 그때 당시에 뭐 이걸 뭐 코인 종류도 많으니까 10원짜리 사면 200원 되네 막 이런 얘기하다가 아무도 얘기하다가 사실 주가가 지금 3,300까지 갔다가 올 중순부터 사실은 잠잠하거든요. 네. 근데 코인은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갔어요. 네네. 다들 이제 또 코인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필요한 세 가지 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네. 금융자산, 뭐 인적자산, 사회적자산 그중에서 우리 노후를 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금융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두 개는 직업 떨어지고 사람 헤어지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금융자산이란 것 중에서 그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자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까지 대출을 심하게 받아가면서 젊은이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던 어떤 광풍들이 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부동산 쪽에 또 선견지명인 우리 김세희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쪽에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뉴스에서 항상 10억, 20억 이렇게 주장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보도가 많이 나오고 방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서초구나 그 마포, 용산, 성동 이쪽은 사실 10억대, 뭐 30억대 이런 주택은 많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좀 찾아보면은 한강변이 아니고 그냥 다른 역세권이라는데 찾아보면은 뭐 5-6억, 7-8억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다 안정적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산 친구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냥 왜냐면은 대출을 끼어도 자기 소득에 맞게 뭐 자기 소득 대비 뭐 DSR을 평가를 해서 이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 영끌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주택을 매입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주택이
향후 장기적으로 한 5년 이후엔 떨어진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근데 또 예측은 못 하겠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네네. 하락장은 언제는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은 결국 이제 대출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 담보 물건이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또 거기에 따라서 환수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과연 어떻게 견딜까 하는 좀 우려. 그게 항상 사회적 예.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그 DSLR? DSR. 예. DSLR은 카메라잖아, 그렇죠? 저기 카메라. 소득대비 총 부채 상환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우리 뭐 부동산 땅 투기 건 LH 건이 굉장히 올해 초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문제가 됐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이와 비근한 예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책예산 출렁다리 인근 땅 투기 건도 있었고 도청 한 과장은 또 저기 어디 건이죠? 고창. 고창 그쪽 지구 백양 지구인가요? 네, 백양 지구 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땅을 샀다라는 거는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을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 급등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이거 있었죠. 그 자동차 요소수 사태. 네. 사실 저는 휘발유 차량이라서 요소수 사태 이제 오진 않는데 전 처음 알았어요. 요소수라는 게. 네, 그리고 저는. 요소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고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수입을 해야 되나. 중국에 다 의존하고 있는 거였고 또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요소수. 원래 알았어요. 요소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경차에 그런 게 들어간다는지 저 몰랐죠. 아니 그럼 그거는 경차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는 거. 예. 그러면 그들은 요소수를 따로 우리가 그 이렇게 예, 휘발유 넣으면서 기름 아니 경유 넣으면서 경유차가 예. 뭐 요소수가 이제 부족하면 요소수도 넣어주세요. 그렇구나. 뭐 그런 거 같던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탈중국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어떤 경제적 개념들이 또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아까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글로벌 경제라는 게 서로 사이 좋고 그럴 땐 서로 없는 것 챙겨주고 뭐 하면 되는데 한번 사이 틀어지거나 무슨 일이 발생을 해서 구멍이 나면 아주 그냥 블랙홀처럼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무섭다는 생각을 그쵸? 요소수를 보면서 했어요. 사실 요소수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저부가가치에 왜냐하면 이게 뭐 물값보다 싸다고 하니까 네. 생수값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저부가가치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전 이제 사실은 자유무역의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 우리가 만약 모든 걸 다 만들고 우리가 모든 걸 내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싼 데에서 가져와서 우리는 또 딴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하나의 어떠한 고리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맞아요. 사실 요소수가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다 가져온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유무역에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것과 연관지어서 또 문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식량 주권 문제잖아요. 상당히 많은 식량들을 또 우리 수입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번 요소수 사태가 굉장히 정책을 고민하는데 여러 방향들을 좀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 얼마 전에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 우리 눈 많이 오면 뿌리는 제설 자재들 있잖아요. 그 소금 같은 거 염화라고 하나?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대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두 배 정도 올랐대요. 그래서 그거 많이 비축해놨다고 자랑하면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참 잘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빼놓으면 섭섭하죠. 우리 코비드 씨가 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남아공에서 시작이 돼서 뭐 또 어떤 기사들을 보니까 남아공에서 시작되기 전에 이미 네덜란드에서 뭐 있었다 뭐 발견이 됐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일단 여전히 진행형이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로나19입니다. 그 얼마 전에 강영서 국장이 저 백신은 과학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을 많이 좀 받도록 좀 적극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요, 최별은? 저는 일단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아마 맞아보지 못한 전염병을 대하는 자세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처음 이제 코로나라는 명칭도 나오고 뭐 처음에 우한폐렴이라고 했죠. 코로나 명칭 나오고 이 전염병을 대할 때 사실 한 6개월 정도 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방역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깐깐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까지 만들면서 이걸 지켜왔는데 사실 이 지켜오면서 생기는 어떠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인권을 갈아넣는 거거든요. 기본권을 갈아넣는 거고 그 기본권을 갈아넣는 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은 자영업자들이죠. 사실 이 대기업 근로자, 공무원, 공공기관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봐요 도대체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전혀 피해를 안 봐요. 사실은 피해 부른 부분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 집합되지 않는, 모여지지 않는 어떠한 사실 모래알 같은 조직인 이 자영업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잡고 우리가 지금 뭐 세계적인 방역 성공 국가라고 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2년을 했어요. 만 2년을 했어요. 근데 이걸 3년을 할 수 있고 4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진화될지 모르고 지금 이 코로나의 기간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 이 누군가의 어떠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가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강한 감염법 예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사실 메르스예요. 메르스 때 초기에 어떤 대응이 있었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메르스 때 초기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의 여당이죠. 그때 민주당에서는 엄청 반발해서 빨리 공개해라, 뭐 해라. 근데 사실은 그게 개인의 기본권 문제도 있고 어떠한 개인 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법이 엄청 강화됐죠.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거죠. 개인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걸려서 내가 죽는 것보다 내 동선 까지는 게 더 무섭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워. 예, 내가 어디 갔는지 다 알려. 내 핸드폰하고 내 신용카드 내고 다 공개하고 이걸 이 초기에는 진짜로 뭐 상호까지 다 나와서 공개를 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매몰될까봐 저는 이제 정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읍은 인구가 1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시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혹시나 내가 걸렸을 때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매장될까봐 야 장님이가 걸렸대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걸려서 뭐 DNA 이런 영향을 주는 것보다 그 지역사회에서 내가 걸려가지고 그 사회 생활을 약간 못할까봐.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방역이라는 게 개인의 비공권 기본권과 소상공인의 어떤 생존권을 지금 희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내년까지 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인가 이제 친구가 전화 와서 그 자영업자 하는 친구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끔 이렇게 빌려줄 때는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갚고 뭐 이런 식인데. 그 지금도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자영업자는 너무 힘들고 그냥 우리 같은 회사원들이나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에 되게 메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나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자영업자랑 그 일반 직장인이랑 편차가 커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작년에 이제 국회 출입을 했을 때 물어봤어요.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상공인인데. 왜 전체를 지원하느냐. 막상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사실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건 느끼겠지만 직접적인 생계 위협에 대해서는 크게 느끼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하니까 좀 이런 뭐랄까 지원책을 너무 보여주기식이나 보편적으로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자영업자를 면밀히 파악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때 여당 의원실 몇 개에서 이제 들어오는 대답은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죠. 네. 너무 어려운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사실 변호사님 말씀대로 2년 동안 뭐 했는데 물론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은 했지만 자영업자의 피해는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고 디테일한 뭐 물론 여기서 대안을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필요하겠다. 여하튼 이번 코로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어떤 강화가 이번 코로나에서는 적용이 됐다라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또 비슷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뭐 지원 문제라든지 선별적으로 방역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서 또 한 단계 더 진보를 해야겠죠.
정신적인 케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같고요. 예. 네, 코로나 블루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영업자들이나 저 같은 프리랜서들이 코로나 블루를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때는 그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은 못했죠. 한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이제야 위드 코로나 됐는데 다시 만약에 돌아가겠다 그러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디 이제 우리 아나운서, 프리 아나운서들 같은 네. 경우도 행사나 이런 것들 굉장히 거의 없었죠. 2년 네. 동안에 네. 원래 이 시즌 10월부터 9월부터 네. 12월까지 연말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비수기인 1, 2월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행사가 2년 동안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만들어졌다가 전화가 막 전날 와요. 죄송하다고 취소됐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취소됐지만 나의 일정은 잡혀 있으니 네.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네. 일정이 잡히면 취소될 수도 있겠지가 약간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취소될 수도 있겠지라는 게 항상 한 2년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 단단해졌네요. 네, 그런 단단해졌다고요? 네, 그런 부분에는 우울해졌어요. 저 사실 이거 뭐 텐션이 좀 더 높은 사람인데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에서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지금 위드 코로나잖아요.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코로나를 반출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어떻게 기억할지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전염병도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게 됐어요. 사실은 네. 예, 비접촉의 어떠한 세대 그다음에 사실 아마 저녁 외식이나 술집도 관성이 쉽게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뒤처지는 거, 이 뒤처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사실 양극화예요. 네. 시대 지체가 다른 표현은 양극화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점에 소상을 망했다 뭐 힘들다고 하지만 배달 빨리 하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더 잘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배달이고 핸드폰 쓰고 뭐 휴대폰 뭐 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노년 그 노령층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전환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전환을 못한 분들은 사실은 양극화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웃긴 게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일단 게다가 자산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돈이 풀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 주식 가진 사람들, 코인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더욱더 네. 심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실은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을 누가 갖고 있어?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이 벌어진 어떠한 이 사회 현상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걸 어떻게 또 다시 이 사회 중심적으로 또 다시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 외에 그 본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는 어떤 파편화된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하죠. 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뭐 뜨거운 이슈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사고 먼저 갈까요? 뭐 준비한 거 있죠? 네, 제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8억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10월 27일 전주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회계 직원이 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서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해당 직원은 거의 8개월 동안 8억 원 정도를 조금씩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횡령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이제 감사 시스템의 명백한 오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횡령 당사자인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A씨, 30대 A씨는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특경법이라는 것에서 횡령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죠? 횡령인데 특경법이 아닌 것도 있어요? 아, 금액이요. 금액에서 차이하는 네, 거죠? 금액, 네. 얼마부터가 특경법에? 제가 일단은 저 가중처벌된 게 5억인가 될 텐데 그 네. 밑에 특경법 적용이 1억인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막으로 네. 내려갈 거예요. 자, 8억 8천만 원이고 이제 최근에 또 우리가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해본 결과 3,300만 원 정도는 또 법인카드를 사용했대요. 따로 그걸로 상품권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자, 30대가 8억 8천만 원을 8개월, 10개월 동안 야금야금 뺐다라는 거는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라는 네, 네. 그것도 뭐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빚은 왜 생겼다고요? 주식을 하셨거나 코인을 하셨거나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제 약간 중요한 게 네.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이 그동안 계속 청렴을 좀 강조를 전북 했잖아요. 교육청이, 네. 네, 전북 교육청이 김수환 교육감 이후에 네, 김수환 교육감. 그런데
원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총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1억 그렇죠. 원대도 개인, 아니고 네. 개인이 네. 했다는 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8억 원 이러면서 그러게요.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김승환 교육감 같은 경우엔 당선된 이후에 뭐 부정청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끗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거를 그 시스템에서 잡아내지 못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어요. 뭔가 허술한 기간인 것 같아요. 이제 김수환 교육감 임기가 다 끝나시고 계시죠? 그렇죠. 이제 내년이면 네. 3선 끝나는 거니까. 뭔가 허술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안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좀 이제 회사를 다녀보면 재무팀이 있죠. 재무팀이 이제 통장 관리하는 거예요. 재무 통장을 관리하면서 재무 회계에 맞춰 이 언어를 숫자를 기록을 하는 네. 거죠. 사실 이게 구멍가게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도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일이죠. 왜냐하면 이 입출금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갖고 이제 나르샤를 하면 이제 뭐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건 못 막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장기간 반복이 됐다? 이거는 사실 구멍가게도 한 달마다 결산하고 한 달마다 보는 건데 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이제 이런 비근한 사례가 수십 년 동안 10년 가까이 익산의 아파트에서 횡령한 그 경리 직원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분이 너무 오래 해서 본인이 경리 직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계속 맞추는 거죠. 이 맞추면서 이 다른 방향으로 쓰는 건데 사실 통장과 회계 내용만 딱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이게 뭐 5인 10인 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할 수 없는 건데 이 공무원 특히나 이 큰 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직원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깡이 아니고서 깡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요. 한 번은 해서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죠. 한 번은 내가 가져가지고 1억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통화해서 내가 딴 데 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장기간 반복됐다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시스템상에서 다 그러니까 네. 전산도 잡히고 그 외국인 네. 강사 아마 네. 강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외국인 강사가 와서 저 돈을 못 받았다고 거기에서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더 간 거예요. 그 외국인 강사가 나중에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개월 더 미뤘다라면 한 두 달 더 해먹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모든 내역들이란 게 사실 기록이 되잖아요. 뭐 네. 공보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자 간담회나 아니면 기자들과 오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공식 적인 이제 홍보 비용 명목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건 역시 다 이제 기록이 되고 서류상으로 이제 다 남아 있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교육청이라는 큰 광역 단체, 광역 교육 단체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네. 이런 게 있나? 이게 3개월, 3월부터 10월까지니까 이 오랫동안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그냥 그 회계 관리 직원, 재무 관리 직원이 가져갔던 사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비유해서 뭐 주머니 돈 꺼내듯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직원분이랑 알았던 주변 분들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이거 8억을 다시 이렇게 줘야 되나요? 퇴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불가능하지요. 아니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 압류 이런 거에서 막 다시 교육청에 되돌려 주는 것도 있나요? 그렇게 환수를 받으려고 하겠죠. 네. 추징 절차도 있겠고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사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인사적으로는 네. 뭐 이 양반은 끝난 거죠. 네. 정직 주겠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8억 원은 그 교육청이랑 조금 일을 해보면 굉장히 작은 단위의 돈도 1,000원, 2,000원 단위의 돈도 영수증을 항상 붙여서 제출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이러면서 한 번 더 봤거든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알고 그게 싶어요. 정말 알고 그게 싶어요. 구멍일 것 같아요. 일단 3,300만 원은 상품권 구입에 법인카드로 따로 썼다. 그럼 8억 8천은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이건 이제 어떻게 그거를 빼냈는지가 궁금해요. 빼냈는지는 네. 아니 뭔가를 써서 올려서 그게 8개월 동안 맞았으니까 그럴 게 없었대요. 그런 자체를 감사를 안 했대. 그냥 놔뒀대.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돈 쓰듯이 한 거예요. 네, 교육청 금고를 걷잡을 수 없이 커졌네요. 처음에는 거죠. 좀 갚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다 입출금 거래 내역이 남으니까 저희도 교육청이랑 어린이 신문교육 사업이라고 NIE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담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액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서 100원 단위가 틀렸나 안 틀렸나까지 그걸 계속 수시로 장학사하는 공무원분이랑 전화를 하는데 그때 완전 교육지원청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참 이 부분은 뭐 네. 일단 그랬기 때문에 사건화가 됐고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몇 천만 원이었으면 네. 그 정도 몇 천만 원 수준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대서특필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사건 사고 준비했는데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연구진을 간부의 지인들로 채우는 등 개인 회사처럼 운영했다는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났습니다. 네, 전라북도 의회는 문화관광재단 간부가 행정사무감사에 또 위중을 한 벌도 엄중한 사안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강의를 갔는데 난 강의를 가지 않았다. 이렇게 위증을 했고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 사진에 그분이 강의하는 모습이 딱 찍혀 있었대요. 네. 네, 저는 그걸 거짓말했다는 것도 요즘 시대에 안 들킬 줄 알았나? 그렇기도 라는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 도의원이 직접 아주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그 강의를 한 지역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 강의료를 네, 강의료를 받아 지급한 사실까지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 선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안 갔다 근데 다 드러난 거죠. 결국 이분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수리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 한 5, 6년 됐나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늘 구설이 많았던 네. 곳이죠. 그 문화관광재단은 송화진 지사의 우리 송화진 지사 생각하면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문화, 예술을 사랑하시는 도지사라는 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구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구설들은 왜 일어날까요? 최 변호사님. 왜요? 뭐 조직기강 회의겠죠 뭐. 그렇죠. 네. 뭐 조직기강 회의고 그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문화관광재단에서도 뭐 황골 탈퇴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되게 근데 문화관광재단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사건 탈퇴? 네 있을 때마다 황골 탈퇴하겠다. 껍질이 맞나 보죠 계속. 아 양파 같은 조직이구나 계속 벗어내는. 부장 임명 될 때마다 항상 전문성 논란이 네. 계속 항상 그랬어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관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정치판에서 이제 행정에서 네. 누군가를 임명을 할 때 역관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 같은 정체성과 지향점을 가진 분을 자기 측근에 둬서 함께 일을 한다는 건 중요하긴 한데 그게 또 너무 도를 지나치게 됐을 네. 때에는 사실 여기서 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뭐 지자체장 되면 내 주위에 뭐 실력 있는 사람 내가 정해서 하겠다. 뭐 비판도 감수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그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데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누가 그 자리에 앉혀놨는지가. 정말 이제 건강하게 환골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단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늘어난 게 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잖아요. 참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문제죠. 저희 집 보면은 이제 마트도 안 가요. 사실 마트도 안 가고 사실 저도 몰랐는데 전주가 되게 좋은 데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네. 뭐 저녁에 이렇게 7시 8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뭐 내일 뭐 먹을래 하면서 이렇게 뭐 시키다고 아침에 이거 먹자 하면서 시키더라고요. 해서 식재료가 오니까 그다음 날 아침에 뭐 원재료 살 때도 이제 그렇게 하죠. 외식 잘 안 나가니까 밥 먹을 때도 네. 시켜 먹죠. 그럼 사실은 또 사실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 뭐 계란 시키고 햄 시키고 만약에 야채를 시켰다고 하면 따로 세 박스가 와요. 아, 네. 네. 그러면 세 박스를 다 이 종이 박스에 요만한 거 달랑 하나 들어서 이렇게 다 뿌려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효율 그러니까 이 배달 업체 효율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환경적인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면 어떻게든 자연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보면.
그 저희도 이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목요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플라스틱 페트병을 넣어야 되는 공간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하나 더 준비하는 경우도 생기고. 와. 그리고 지금은 또 전주 내려서 자취를 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그 분리수거함이랑 지금의 분리수거함이랑 비교를 하면은 지금 주말 되면 되게 넘쳐가지고 넘치죠. 막 어디인가 막 널브러져 있고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좀 보이더라고요. 뭐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 네. 것 같기도 하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여튼 뭐 저희가 뭐 캠페인은 아니지만 그 종이 상자 버릴 때에도 좀 뜯어가지고 버리시고 네. 우리 아파트가 저기 아주머니들도 좀 상자채 버리면 상자채 버리면 그 부피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네, 테이프 당연히 떼고 버려야죠. 테이프 떼고 다 접어서. 네, 접어서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플라스틱 PT병도 라벨 그 찢어서 찢어가지고 네. 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병 닦으면 하고. 부피 줄여야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예요. 네.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경선 후보로 민주당에서 나섰지만 결국에는 중도 이제 사퇴를 했죠. 이낙연 전 이제 총리 쪽으로 지역 민심이 몰려가는 듯 싶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은 이재명 이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난 전라북도는 당최 모르겠어요. 절대적인 민주당의 네. 팬이면서 항상 소외받는 거. 그러니까 출향민 어르신들이 아주 어르신 그러니까 서울에 가신 일종의 출향민 아무래도 이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자라고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정서나 그 민주화 의식은 갖고 계신데 그 왜 항상 민주당만 찍어주느냐 여야 균형을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답답해 이거. 네. 근데 아무래도 서울 상황이랑 좀 빗대서 그러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로 그러니까 저희 동네만 해도 뭐 삼선원 하다가 또 바뀌고 이번에 또 민주당으로 바뀌고 좀 역동성이란 게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냥 잡은 물고기는 맞아요. 주지 않아요. 네. 네. 절대 밥을 주지 않아요. 남녀관계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잡은 물고기가 되지 않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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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물고기가 되지 않아야겠다 얘기하고 네.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누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자 잡은 물고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정치를 정서나 뭐 특히 자기의 그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오래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걸 이 정서를 갖고 있는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사실 뭐 사실 지금 아까 청년층 얘기했지만 호남의 청년층, 전북의 청년층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아직까지 힘들거든요. 그렇게 투표를 하기에는 국민의당 때는 사실은 좀 달라요. 국민의당은 사실은 민주당의 대체 세력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다른데 내가 사실은 되게 똑똑해져야 돼요. 이 중도나 내 표심을 변경을 한다는 거는 사실 뭐 적폐란 말 하나, 뭐 토착괴보단 말 하나 갖고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단어도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적폐, 토착. 네, 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근데 토착은 좀 자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적폐도 너무 지긋지긋해요. 지역에서도 적폐랑 토착 세력은 있기 때문에 네. 세대 간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투표 성향이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전북에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전북에 있는 청년들 역시도 그 바뀌고 싶어하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민주당만을 지지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지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력들이 뭐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여기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고 소멸 지역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고령 인구가 많은데 고령 인구가 이런 어떤 오피니언층을 좀 형성하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 그런 게 즉 여론이 되고 그게 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걸 뚫고 나올 수 있는 좀 공간이 적은 데서 비롯된 영향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영원한 건 없고 아마 이제 젊은 세대들부터 이런 투표 성향은 많이 바뀔 거예요. 아직 크게 바뀌진 네. 않다. 당장 크게 바뀌는 이게 바뀔 건데 사실 이제 누군가는 뚫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에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네. 박근혜 네. 또 이명박과 같은
이쪽과 똑같은 심리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는 너무 조금 네. 좋지 않다. 네. 술자리에서는 쌈납니다. 진짜로. 술자리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정치. 않는 걸로. 네. 정치 얘기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재밌게 하지. 술만 나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는 뭐 같은 이야기예요. 맥락이.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지금 무소속이지만 뭐 그렇게 됐고 전주 을 지역위원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 놓고 굉장히 파워게임 양상이 있었죠. 여기 이제 전 도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고 의원직 상실을 했고 현 도의장은 얼마 전에 이제 폭언 갑질 사무처장하고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민주당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있었으면 국민의힘도 아마 절반 정도 했을 텐데. 사실 여기서 되게 불행한 거는 책임을 묻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도대체. 네. 자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2021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루긴 힘들었겠고 하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기억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21년을 보내는 우리 패널분들의 이야기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년에 사실 이제 선거의 해잖아요. 네. 사실 지방선거랑 대선이 있어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죠. 원래 같았으면 이제 박근혜 탄핵이 없었으면 지방선거 끝나고 대선을 치렀겠지만 내년은 3월 대선, 네. 6월 지방선거면 사실 지방선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대선으로 모든 게 휩쓸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유권자 탓 뭐 시민들 도민들이 사실은 잘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3정당의 몸을 계속 담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다른 정당에는 뭐 그쪽도 저의 관심 없겠지만 저도 관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관심을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은 여기에 어떠한 이 유권자들 도민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 응어리에 차 있어요. 누군가 나오면 사실 찍어줄 준비는 돼 있으시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기존에 국민의당 때 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전 그때 제3정당을 하셨던 분들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걸 유지를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대안도 되고 이 지역에 어떠한 그 건전한 집권과 건전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뭐 다 권력의 기웃기웃만 됐지 그러한 좀 비전과 그러한 어떠한 좀 강단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 책임이라고 봐요. 사실 저도 거기서 그냥 저 멀리서 좀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바른 당구고 있었거든요. 전 네. 개인적으로 제 책임도 크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재미도 좀 줄 수 있고 지방선거가 특히 그런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뭐 모르겠어 지금 뭐 아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데 와서 그냥 이렇게 일종의 만담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부인데 만담 그래도 네. 좀 그렇게 저도 노력하고 저 그런 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도 하여튼 그런 선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유미 아나운서. 네. 저는 사실 큰 기대는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선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지만 선거 과정이 저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하는 뭐 유세 활동도 전 너무 재밌고 열심히 외워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전 너무 재밌고 정치인들의 그런 활동이 너무 좋거든요. 내년에는 미담을 좀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내년에 제가 여기 앉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여기서 미담을 많이 얘기해서 그 진짜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면. 왜요? 까고 뒤에서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더 재미있는 거지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네. 많이 나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 얘기를 빼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막걸리가 성행해서 시청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한 해를 맞이했으면 폐지가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코로나 이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모두 자, 과거 현재 또 미래의 시간이 공존하는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매년 연말이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희망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또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2022년은 또 이어질 것이고요. 자, 모두가 파이팅하는 그런 매일이 되길 기대합니다. 막걸리 점유 가경도 2021년 잘 마무리하고요. 2022년에 또 새롭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폐지 안 되고요. 네. 자 막걸리 점유 가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